그니까 금토일월이잖아. 토일월화지. 토일월화. 이날 아침에 가가지고 이날 아침에 왔단 말이지. 오늘이잖아.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연착으로 출발 8시간 만에 예보를 갖고, 일요일은 식도염 때문에 뒤질 뻔했고요. 존나 힘들었어. 그다음에 월요일에 디즈니를 갔고요. 그리고 오늘이 된 거임. 뭐 사진 찍은 거좀 보여주면서 가보면은, 공항 갈 때마다 찍는 데가 이제 이걸 찍거든요, 저는. 검색 때 찍고 들어가서 이제 물건 놔두고 막 그, 아 근데 좀 신기했던 게그 저거 원래 동전 주머니에 있으면은 검사할 때 걸리지 않아? 요즘은 괜찮아? 아 왜냐면 일본에서 나가는 거 검사받았는데 동전이 주머니에 있었는데 삐삐삐가 안 나더라고. 그냥 지나가더라. 네, 그러고 비행기를 탔죠. 근데 이때 여기부터 비행기 타가지고 내릴 때까지의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이유가 전날 밤을 새고 출발을 했단 말이지. 진짜 너무 피곤해갖고 공항 가서 그 넵존이라고 자는 곳이 있단 말이야. 거기 차도 들어가서 잤어. 도착해서 좀 자다가, 근데 이게 좀 출발을 빨리 하긴 한게 원래 비행기가 12시 반인가 1시 비행기 그랬는데 좀그 걱정된다고 빨리 가재. 공항에 8시 반에 출발을 한 거야, 아침에. 도착을 했더니 9시, 공항에 거의 9시에 도착하더라. 9시 한 20분인가? 공항에 거의 3시간을 빨리 와버린 거지. 그래서 체크인 다 끝내고 밥 먹으러 앉았더니 3시간 남았더라고. 그럼 어떡해. 밥이나 먹어야지. 그래서 밥이나 먹었어요. 간단하게 먹을 거 먹고 푹 자고 일어나서 일본에 도착을 했지. 도착을 했더니 너무 8번 출구 같아서 찍었어. 진짜 8번 출구가 모티브로 만든 거긴 하지만 너무 똑같지 않냐? 그날 8번 출구 그 자체임. 보자마자 좀, 와, 8번 출구인데? 해서 찍었고. 역가님도 저기서 움직이는 포스터 보고 뒤로 돌아가셨나요? 아쉽게도 포스터가 없더라고요. 가가지고 이제 호텔에 또 들어갔지. 호텔이 아니고 정확히는 그거죠. 그 오피스텔이죠. 호스텔? 호스텔 느낌? 들어가가지고 이제 침대 4개 있는, 방 2개 따닥 있고 침대 4개 빠바박 깔려있는, 진짜 그냥 잠자기 위한 공간. 에어비앤비로 구해가지고 괜찮았어. 잘 쉬고 그러고서 나갔더니 사진이 좀 무슨 서드 임팩트처럼 찍혔는데, 그 하필 그날이 아사쿠사에서 불꽃놀이 하는 날이었어. 그래서 나가는데 펑펑 서지고 소리 나더라고. 이게 근데 보러 가진 못했어요. 왜냐면 밥을 좀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밥 먹으러 가갖고 그 맥주 2잔 마시고 카라아게랑 막그저 샐러드랑 이것저것 먹으면서 좀 쉬고 있었는데 그게 패착이었어. 그러고 아침이 됐어. 아침 6시인가? 잘 자고 일어났는데 팔이 존나 아픈 거야. 왼쪽 팔 여기가. 근데 이건 내가 증상이 알아. 왜 이런가. 나술 먹으면 팔이 아파. 존나 피곤한데 술 먹으면 팔이 아파. 알코올분해 효소가 좀 딸리는 거지, 간이 좀안 좋으면은. 그럼 원래 좀 그렇대. 내가 피곤할 때 좀,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인 거 아니까 일단 안 먹, 일단 그 쉬고 있으면서 이제 그래도 아침은 먹어야 되잖아. 밥은 먹어야 되니까 마츠야를 가가지고 내기타마를 딱 조들고 아침 11시 반에 나가자 그래갖고 밥 먹고 들어서 누웠지. 또 누워서 나 미씨 누워 노니까 여기 존나 아파. 갑자기 막 쓰려. 아어 씨, 왜 이러지. 숨 쉬는데 숨이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와. 그래서 막 너무 힘든데, 처음 생각, 내가 원래 장이 안 좋았으니까 장염이 좀안 좋게 도졌구나. 그래서 점심을 걸렀어. 장염 약을 그 저기 정확히는 그 포화 요 효소 같은 거를 생약으로 배합해 놓은 약이 있어요. 그거를 사가지고 먹었어. 근데 속에서 뭐 먹은 게 없으니까 가스가 찰거 아니야. 가스는 차는데 숨은 더안 쉬어지고 막 아프고 쓰리고 이래. 너 진짜 너무 아픈 거야. 뭐 숨이 더안 쉬어져. 그래서 가구석 가가지고 앉아서 쉬고 있으니까 좀 괜찮아. 이러고 있으니까 점점 무서워지는 거예요. 구글에다 증상을 검색해보니까 나 진짜 검색할 수 있는 게 가슴 통증이랑 숨이 참이잖아. 근데 숨이 참 가슴 통증 검색하면은 심근경색이 나와. 심증이랑 뭐 킬각이냐고. 증상을 조금 더 검색을 해봤어. 최대한 비슷한 게 뭐가 있나. 그러다가 그 끝에 도달한 게 식도염이었던 거예요. 나는 식도염을 평소에도 달고 사는 느낌이라 워낙에 밥 먹는 시간이 밤이기도 하고 뭐 먹고 자는 시간도 뭐 아침을 먹고 자는 편이니까 좀 불규칙적으로 제대로 잘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거의 뭐 달고 사는 편이라서 그 염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찾아봤더니 가슴 쪽에 쓰린 통증이 있대. 내가 지금까지 겪은 염류성 식도염 뭐였냐면 여기가 존나 쓰리고 뱉으면은 그 저거 있지, 푸드 결석 같은 거 있지, 그게 탁 튀어나와. 그런 느낌의 증상을 지금까지 겪어놓으니까 이게
이게 영리성 식도염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예요. 여기 멈춰 있으니까. 나가가지고 영리성 식도염용 약을 샀어. 그 30알짜리인데 1회에 3정 복용이더라고. 나 이거 큰일 날 뻔한 게 접시 설명서 제대로 안 읽고 먹었어. 9알 쳐먹고 쓰러질 뻔했어. 그래서 뭐 그 1일 복용량이 있잖아. 1일 복용량이 9알인 거야. 그래서 접시 뭐 좀 이상하지 않아? 무슨 이거 9알이나 쳐먹어? 보니까 설명서 다시 한번 쫙 펴고 다시 읽어봤더니 1회 3회 1회 3정 또 그래 접시 그럼 그렇지 하고 3알만 딱 꺼내갖고 먹었어. 먹고 또 한참 30분 앉아있었다. 접시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 있던 그 모든 체증이 내려가 봐. 근데 체증은 내려갔는데 점심에 먹었던 그 위장약이 되게 약게 얀데레인가 봐요. 나 말고 다른 약을 보다니 용서할 수 없다 하면서 갑자기 위를 존나 찔러. 배가 갑자기 또 아파. 안에 있는 거 거의 다 비워냈어요. 그러고 도쿄 스카이트리에 올라갔지. 예약해놓은 게 돌 아까웠으니까. 원래는 못 갈 뻔했는데 저기 약 먹은 게 도쿄 스카이트리 들어가기 딱 30분 전이야. 처음에는 그냥 포기하고 집에 갈까 싶었는데 그래도 좀 이왕 갔으니까 스카이트리 살면서 한 번 안 가봤고. 그리고 그 가족여행이고 엄마가 일본어가 안 되니까 내가 붙어있는 게 무조건 맞잖아. 그래서 같이 갔어. 거기서 내 타이밍을 잘 잡았던 게 7시 반쯤 올라가니까 점점 해가 지는 게 보이잖아. 그래서 석양을 볼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나한테 사진이 없는데 점점 야경으로 변해요. 왜 도쿄다 보니까 훨씬 야경이 더 이쁠 거 아니야. 되게 좋아. 근데 이게 그 타이밍을 잘 잡긴 해야 되는 게 여기 안개 끼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 비 오는 날에 그냥 제로야. 시야가 없어. 그리고 집에 왔죠. 집에 와서 그날 한 거 정리하고 사진 정리하고. 원래 이날에 그날에 이제 그 일본 사는 친구들 있어. 내 실친들 밤에 한 10시쯤에 따로 만나갖고 얘기하고 헤어지려고 그랬는데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으니까 따로 연락을 했지. 야, 나 다음에 보는 게 낫겠다. 어차피 9월쯤에 도쿄게임쇼 있으면 갈 수 있으니까 그때 보는 게 낫겠다. 그러고서 일단 취소하고 집에 왔어. 한 그때가 8시 반인가? 잠깐 눈을 붙인다고 붙였다? 딱 떴더니 11시 반이야. 그리고 뭔가 느낌이 쎄해. 머리가 살살 아파. 근데 뭐지? 열 딱 재봤어. 38도4. 그 새끼. 근데 거기서 일이 생겨요. 어떤 미친놈이 우리 카트를 들고 사라진 거야.